계양구가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구는 지난 21일 2016년 청소년 예능 대회와 제15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예능 대회는 시와 산문, 그림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계양산과 씨앗, 후회, 계양산의 봄 등이 주제였습니다. 농구 대회에는 중등부 19개 팀과 고등부 16개 팀이 출전해 경쟁을 펼쳤습니다. 또 식전 행사로 청소년 동아리 7개 팀의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.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재능과 창의력,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